엄마로부터 나의 엄마로 그리고 개장할 때는 싸가와서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싱싱하고 그 맛이 살아있지. 이러니까 세련을 해야 돼. 뻘뜨개로 옛날 아주 옛날 말로 이게 뻘뜨개고 요즘 이게 돌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왜 뻘뜨개라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뻘에서 많이 나던가 봐. 그러니까 뻘뜨개라고 하지. 뻘뜨개. 예예. 이게 여름에 수영 가면 바위 또 이렇게 이 거기 다녀. 그럼 이리 잡다가 손도 물려서 피가 나고 이 쪽발로 가지고 물거든 얘가. 이 살도 떨어져 나가. 아, 그 정도로 세요? 예예, 셉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바닷가 있어가지고. 오늘 개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다 젊은 사람들이 맛있게 다 잘 하겠지만은 내가 다 손질로 다 해놨는데 손질이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손질하는 것도 내가 다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개장할 때는 이 장사들은 이거를 이게 뻘이거든. 네. 개 여기 뻘이 있거든요. 그리고 칼 끝에 들어가지고 이래 하면 안 돼. 이거 이 떼가지고 네. 이걸 떼내야 돼. 이게 뿌리거든요. 네. 떼내고 이거를 다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이게 아, 그걸 안 버리고 다 들어가야 돼. 네, 이 버리기는 딴 사람들이 네. 이걸 다 음식해 뭐 딴 데 이용해 먹고 이랬지 안 넣거든 장사들은. 네. 이게 생선을 치면 아감이거든요. 네. 이게 네. 개를 개도 바다에서 뭐 먹으면 이에서 다 걸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떼야 돼. 그래 장에 파는 사람들 이걸 안 떼고 그냥 해서 에휴 저는 보면 답답하네.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파나 싶었어. 이거는 떼야 돼. 장사들은 무게로 가지고 하니까 양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양을 좀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적게 주고 먹을 수 있게끔 해야지. 아, 다리 끝부분도 다 버리는 건가요? 예, 예. 이런 거는 양님들은 빨아먹기 좋잖아요. 아, 깨서? 깨서, 살. 이 안 깨고 이래,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래 다 줘. 내가 우리 큰 아들을 대학교 다닐 때 이걸 해가지고 줬더니 가는 그날 친구하고 하숙을 같이 하니까 누나 먹었대. 자취를 네, 자취했다. 네. 그래 누나 먹고 안날 학교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맛이 있어서 네. 학교 갔다 와서 먹지 하고 냉장고 열어놓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저 친구가 다 먹고 없대. 속이 상해서 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유 그래. 걔도 아무리 먹고 싶지만 친구 생각도 좀 해야지. 엄마가 해보낸 걸 이렇게 먹다가 오염수 저기 오면 아니 통영이 일본하고 바른데 왜 뭐 100년 후에 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를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보다 땅이 3배가 2배가 더 느린데 그게 농수로 쓰지 왜 바다 밑으로 보낸다고 그래. 저거 물은 저거 쓰지. 안전하다면서 그죠? 어머 안전하면 저거 먹지 왜 지하수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부터 문제고. 생물을 빨리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즉석에서 싸가와서 바로 해야 돼. 아, 그래야 싱싱하고 네. 예, 그 맛이 살아있지. 진간장 소주가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소독작용도 하고 네. 예 여러가지 맛도 좀 내고 참기름 넣고 생강을 네. 강판에 갈아가지고 네. 즙을 내야 돼. 아 강판에 갈아가지고 아 즙을 낸 게? 예 즙을 네. 내.
그래요. 이 말끔하거든. 이제 설탕. 이 유분농 설탕이라서 이게 많이 안 달아. 마스코바 들어가고 유기농 설탕 고춧가루가 이게 많이 들어가. 예.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마늘 다진 거 넣고 할머니가 이리 해도 젊은 사람들은 더 잘하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다 하고 고춧가루가 얘가 엄청 들어가요. 집에서 먹는 거는 그림 하얀 안 넣어도 되지. 됐어.